영주시가 기초질서 지키기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범시민대회가 2천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영주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원 연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정 뉴스입니다. 영주시에서는 올해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와 선비문화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앞두고 많은 외지인들이 영주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우수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영주시정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영주시는 시민이 편안한 힐링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질서와 기초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지역 문화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그동안 강력한 의지로 불법 주정차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통질서 확립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무질서한 차량 운전과 불법 주정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선진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하는 데 주력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는 4대 관문과 시내 간선도로변 불법 광고물을 일제 정비하고 문화의 거리 노점과 점포 앞 적치물 단속, 원당로 5일장 노점상의 이중 주차를 금지하고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지역의 주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일제 청소를 시행하고 화장지와 비닐봉지 등 부족한 시민 편의용품을 확충했습니다. 불법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불법 소각 관련 주민 계도에도 힘쓰는 등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시민 캠페인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으로 안전한 힐링 도시를 구현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영주시는 교통환경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교통환경 개선 범시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8일 교통사고 장애 회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교통환경 개선 범시민대회에는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자전거를 탄 시민들이 참가해 영주초등학교에서 영주역 광장까지 2.3km를 이동하며 보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 적치물과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인도가 차도와 구분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데 대해서 휠체어 장애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낄 때 요거를 어떤 것이 좋은가 다시 점검하여서 우리 영주가 아름답고 행복한 도시로. 참가자들은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보행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영주시는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에 힘쓰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 24일 숙박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결한 손님 맞이와 환경 정비, 적정 요금 받기 등 친절과 청결 등 위생 교육을 실시해 영주를 방문한 선수단들을 위한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어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행사 안내와 교통 정리, 환경 정리 등에 종사할 예정인 자원봉사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의 소양 교육을 비롯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수단과 방문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힘썼습니다. 영주시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기업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사회적 기업의 자립 기반 마련과 제품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월 20일 홈플러스 영주점 내에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 판매장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 판매장은 영주시 다문화 희망 공동체에서 운영을 맡아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지역 특산품인 홍삼과 인견 등을 판매 홍보합니다. 영주시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은 12곳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 판매장을 이용하는 착한 소비 문화 운동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영주시는 3월 26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일환으로 학원연합회와 학원연계사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학원연계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저소득층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4학년에서 6학년 아동 26명에게 매월 저렴한 수강비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수강비는 영주시가 45%, 학원연합회가 45%, 학부모는 10%를 각각 부담하며 해당 학생들은 4월 1일부터 수학과 국어, 사회, 과학 네 과목을 수강할 예정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영주시와 협약을 해서 영주시에서도 지원을 그리고 우리 학원연합에서도 함께 지원을 해서 학원 연계 사업으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아동과 임산부 등에게 교육과 건강, 복지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전인적 발달을 돕는 사업으로 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제19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가 3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행정운영동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영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또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추진 상황을 점검해 선수들과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개선점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지난 24일 700여 명의 주민과 단체,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손님맞이를 위한 새봄맞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해 서천 주변 정화활동을 펼쳤습니다. 제53회 경북도민체내 앞서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3만여 명의 선수 임원과 내빈이 참석하여 영주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700명이 모여가지고 대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주시는 서천 주변뿐만 아니라 새봄맞이 대청소의 날 캠페인을 통해 3월 한 달간 읍면동별로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 정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4일 시청 민원실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행복 민원실이 열렸습니다. 이날 1일 민원실장으로 참여한 장욱현 영주시장은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상담했습니다. 이날 민원 상담 결과는 해당 부서로 즉각 통보 조치해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립국악단의 제126회 정기연주회 신춘음악회가 지난 25일 영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관현악과 함께 무용, 가야금, 민요, 풍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봄의 생명력과 화사함을 표현한 무대를 선보여 시민들에게 따뜻한 봄 소식과 함께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3월 할매 할배의 날을 맞아 대한노인회 영주시집회,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연합회 간 결연식을 가졌습니다. 영주시는 세대 간의 소통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할매 할배의 날 재정 취지와 의미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등 앞으로도 특화된 할매 할배의 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정보입니다. KBS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인 전국 노래자랑이 영주를 찾아옵니다. 예심은 4월 5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영주시민회관에서 진행되며 본선 녹화는 이틀 뒤인 4월 7일 화요일 서천 둔치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4월 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예심을 통해 선발된 15명이 결선에 참가합니다. 궁금한 점은 영주시청 홍보전산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관광철을 맞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영주 시티 투어버스를 운영합니다. 시티 투어버스는 오는 4월 18일부터 11월 말까지 8개월간 매주 토요일 9시 30분 영주역에서 출발해 선비 여행과 힐링 여행 코스로 테마를 나눠 격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영주문화원 홈페이지 예약 시 3,000원, 현장 납부 시 5,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관광산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오는 4월 23일 영주시청을 방문합니다. 이동신문고는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주는 국민소통창구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로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 기획감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귀농 귀촌 행렬이 영주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오는 2018년까지 귀농 귀촌인 천가구 유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귀농 귀촌을 통해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역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봄을 맞아 농가의 손길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기찬 봄맞이도 시작되고 있는데요. 영주로 귀농 귀촌한 모든 분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더 많은 귀농 귀촌 인구가 지역을 찾아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영주시청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랜 역사와 옛 선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주. 영주의 꿈 미래로, 경북의 꿈 세계로라는 슬로건 아래 5월 8일부터 11일까지 25개 종목, 23개 시군, 3만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화합과 경쟁을 펼칩니다. 도민 화합과 힐링 스포츠의 메카로 도약하는 영주에서 제5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열정과 도전의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